자, 스페니쉬 오믈렛은 스페인식 오믈렛이고요. 스페인의 유명한 게 뭐죠? 피자, 파스타 이런 종류예요. 그래서 안에 속 재료가 들어가는데 그게 스페인식 피자 맛이 나는 그런 소스가 들어갈 거예요. 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재료는 달걀, 양파, 양송이, 피망, 토마토, 베이컨, 버터입니다. 그리고 생크림, 토마토 케첩이 들어가고요. 자,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콩가세를 해야 됩니다. 콩가세는 우리가 토마토를 껍질을 벗기 위해서, 그리고 서양 사람들은 익혀서 먹죠, 그죠? 그래서 약간 살짝 익혀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콩가세라고 합니다. 자, 물한컵 올려주시고요. 토마토는 껍질 쪽에 10십자로 칼집 넣으시고요. 그리고 콩가세 할거 준비해 놓습니다. 자, 그리고 양파, 양송이, 피망, 베이컨은 0.5cm로 자릅니다. 양파 한장한장 사이에 결들이 다 벗겨지는 계절이에요. 지금 자체가. 이것 때문에 미끄러지기도 하고 잘 타기도 하고. 그래서 다 제거를 해주세요. 양파 막 제거해 줍니다. 자, 봄철에는 한 3월 말부터 4월 달에 햇양파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거는 안 벗겨져요.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시고 지금 계절은 벗겨주셔야 돼요. 자, 사방 0.5cm씩 썰어줍니다. 자, 일단 0.5로 썰어주시고요. 약간 굵게 다지기입니다. 자, 자기 작품 내서도 균일하게. 자, 다시 양파를 0.5로 다집니다. 자, 물 끓으면 꺼두시고요. 자, 균일하게 일정하게 해줍니다. 자, 끓인 물 토마토 잠길 정도로 담가 놓습니다. 자, 여기에 토마토 콩가세. 깨끗한 순서대로 흰색, 초록색, 빨간색, 검은색. 검은색에는 이제 고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양송이는 기둥을 잘라내시고요. 자, 지저분할 경우에는 껍질을 벗기셔도 되는데 이 정도는 그냥 쓰셔도 돼요. 껍질 벗기는 방법은 밑에 기둥 밑에서 살살살 긁어서 이렇게 껍질을 제거해 주시면 되세요. 자, 양송이도 0.5cm씩 다져줍니다. 0.5로 썰고 돌려서 또 0.5로 잘라주고요. 0.5로 다집니다. 약간 먹었을 때 입에 씹히는 정도. 0.5면. 자, 이렇게 해서 양송이도 0.5로 다집니다. 그리고 피망. 자, 피망은 껍질 쪽이 밑으로 가도록 해서 0.5가 되도록 썰어주시고 0.5가 되도록 다집니다. 자, 미끄럽기 때문에 피망, 대파 이런 것들은 껍질이 밑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양식에 대파 쓰는 거는 딱한 가지예요. 포테이토 크림스프라고 대파, 양파, 감자 꼭다가 포테이토 크림스프를 만드는 게 있습니다.
자, 토마토까지 써시고 베이컨. 자, 베이컨도 0.5cm 자릅니다. 자, 이건 기름이 너무 많죠? 기름 많은 거는 제거하시고요. 사방 0.5cm. 중간에 있는 기름은 제거할 수 있으면 제거하시고, 제거 안 되는 기름은 그냥 사용하도록 합니다. 자, 토마토 다집니다, 이제. 자, 항상 도마는 씻지 않고 닦아만 주세요. 생수는 깨끗하면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 토마토 헹궈주시고요. 껍질 벗겨줍니다. 자, 껍질은 얇게. 이렇게 껍질만 제거해주시는데, 자, 여기 보면 씨 있는 부분 있죠? 젤리처럼. 원래 토마토는 이게 가장 좋은 성분인데,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정리를 합니다. 씻으면서 정리하세요. 자, 그리고 항상 칼은 물에 씻고 나면 정리하시고, 배수구 정리 정돈 하면서 하세요. 체험장에서. 자, 최대한 곱게 다집니다. 토마토는. 최대한 곱게. 다져줄 때는 왼손으로 잡아주시고요. 칼등을 최대한 곱게 가로세로 대각선으로 다 다져주세요. 그래서 토마토도 다져놓으시고요. 자, 계란. 계란 나눠주세요. 풀어줍니다. 자, 계란은 큰 불에다가 풀어주시는데요. 소금 5분의 1 작은술 이 정도 들어갑니다. 생크림 한 작은술만 넣으세요. 젓가락으로 풀어줍니다. 자, 지그재그로 잘 풀어지도록 바닥 긁으면서 지그재그로 풀어주세요. 둥글게 말고요. 자, 인자 노른자 생크림이 잘 섞이도록 해줍니다. 자, 그릇 약간씩 돌려가면서 지그재그로 풀어주시면 되세요. 자, 바닥 긁으면서 젓가락 간격 유지하면서 똑같아요. 우리 스크램블하는 간격이랑 똑같습니다. 젓가락 간격이. 자, 흰자 안 보이면 조리체에 내려줍니다. 흰자 노른자 잘 섞이고 안 보이면 조리체에 내려주세요. 그래서 조리체에 내려줍니다. 자, 밑에 긁어주듯이, 네. 다 내려주시고요. 자, 손실되는 양이 없도록 하세요. 양이 적어지거나 하지 않도록. 자, 계란물 준비됐고요. 스페니쉬 속 재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부터 녹여만 주세요. 냄비 바닥에 코팅되는 정도로만 녹여만 주시고요. 여기에 베이컨 먼저 볶습니다. 자, 근데 탈수 있어요. 그래서 불약하게 합니다. 불약하게 하시고요. 자, 베이컨 볶다가 양파 볶습니다. 베이컨 볶아주다가 양파. 그리고 양손 피망. 토마토 순서예요. 자, 순서 이런 거 중요하죠. 조리 과정, 순서, 양념, 조리 도구 사용 그런 점수들 각각 항목으로 점수들이 다 있습니다. 불 중불로 조금 높여주겠습니다. 그리고 피망. 자, 재료들이 다 익으면, 토마토를 넣어줍니다. 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요. 재료들이 다 익도록 해줍니다. 그래야지 수분이 안 나오고 나중에 오믈렛을 만들었을 때 안에 물기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괜히 계속 재료에는. 자, 다진 토마토 넣어줍니다. 자, 다진 토마토 넣어주시고요. 자, 다진 토마토에 수분이 없어지도록 볶으세요.
부분이 없어지면 토마토 케첩 한 큰술 넣어줍니다. 토마토 케첩 한 큰술 깎아서 한 큰술 사용하시면 되세요. 계량 할 때는 항상 계량 스푼을 사용합니다. 토마토 케첩을 넣으면 케첩 쪽에 수분이 있겠죠. 질퍽하죠. 이게 페이스트 상태로 뻑뻑해질 때까지 볶습니다. 자, 그래야지 스페니쉬 오믈렛을 만들 때 안에 속 재료를 넣었을 때 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볶아줘요. 뻑뻑해질 때까지. 점점 뻑뻑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수분이 좀 있어요. 후추 들어갑니다. 검은 후추 톡 많이 넣으면 지저분하고요. 젓가락 끝에 약간 살짝 톡 넣어주세요. 자, 이 정도까지 볶아주셔야 돼요. 수분이 안 남아있죠. 재료들만 보여드리죠. 뻑뻑한 상태로, 페이스트 상태로 이 정도만 준비해줍니다. 그래서 스페니쉬 속재료, 속재료 만들어주시고요. 이제 오믈렛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름 한 작은술 넣고 예열해 주시면서 프라이팬 닦아주세요. 테두리까지. 테두리까지 닦아주시고, 그리고 불 약하게 해서 기름 한 큰술. 저 기름 너무 많아도 안 된다고 했어요. 적어도 안 되고요. 한 큰술 부어주시고요. 자, 예열되면. 자, 예열이 됐는지 안 됐는지 손으로 뭐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요. 계란물을 넣었을 때 바로 이렇게 실처럼 생기면서 응고가 되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계란물 부어주시고요. 자, 스크램블 했습니다. 자. 자, 젓가락 간격은 일정하게 띄워주시고, 원을 그리듯이 용수철처럼 나선형으로 저어가면서 크게도 저어주시고요. 잘게도 저어줍니다. 자, 가장자리가 먼저 있습니다. 가장자리 응고된 거 정리하면서 스크램블. 자, 스크램블 단계는 너무 덜 익어도 안 되고 많이 익어도 안 돼요. 그래서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해요. 긁었을 때 어느 정도 4분의 1 원형이 보이는 정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긁었을 때 3분의 1이랬어요. 치즈 오믈렛은 스페니쉬 오믈렛도 3분의 1 정도인데, 자, 요 정도 바닥이 좀 깨끗해지는 정도 긁었을 때, 네, 요 정도입니다. 그리고 스크램블은 거칠지 않게 해주셔야 되고, 자, 계란물은 테두리까지 올려주세요. 학생들은 이 정도 잡으면 좀 어려울 거예요. 조금 덜 익혀도 됩니다. 자, 일자로 수평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반달 모양. 자, 치즈 오믈렛이 이 정도랬어요. 치즈 오믈렛이. 스페니쉬는 안에 속재료 때문에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1cm 정도 조금 더 길게 빼세요. 앞부분. 자, 그리고 원형 모양은 똑같고요. 여기랑
여기 앞부분은 얇아야 돼요. 그래야지 오믈렛 형태랑 모양이 제대로 나옵니다. 자, 이거 반달 모양. 자, 여기도 타원형입니다. 일자가 아니고 이렇게 타원형 형태로 해줍니다. 자, 수평 되게 맞춰주시고요. 자, 여기서 바로 밑으로 떨어지는 원형. 여기서 바로 밑으로 떨어지는 원형. 그래서 이 형태를 잘 맞추셔야 됩니다. 오믈렛 형태가 잘 나오려면 처음부터 이 형태를 잘 맞추셔야 돼요. 테두리 위에까지 올라와야지 오믈렛이 잘 나옵니다. 형태 모양이. 자, 그리고 여기 계란약 수평 되게 동일하게 해주시고, 자, 약불로 앞부분 응고시켜줍니다. 응고되는 동안에 키친타올에 기름 묻은 키친타올 아까 닦았던 걸로 정리해주세요. 이거 정리를 잘해야지 오믈렛이 지저분하지 않게 나옵니다. 제일 약불로 합니다. 전미가 좀 덜 되면 기름을 좀 묻혀서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 잘 닦여요. 좀 더. 그죠? 네, 잘 닦이죠. 자, 특히 이 부분하고 앞에 오믈렛 바로 연결되는데, 자, 익으면 이렇게 떠요. 이 정도 되면 불 바로 끄세요. 학생들 같은 경우 좀 많이 응고시켜서 딱딱하게 형태 모양 제대로 안 나오게 하는 경우 많습니다. 너무 오래 응고시키지 마세요. 흘린 거나 이런 것들은 정리하면서 하세요. 위생. 위생 점수 닦아가면서. 자, 이렇게 이제 떼어지면, 원고가 되면 밑에 부분도 이렇게 떼주세요. 밑에 부분도 떼주시고. 그리고, 자, 스페니쉬 속 재료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주시는데, 길고 깊게 파세요. 자, 여기는 한 3cm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깊이는 요 정도. 그리고 여기도 지금 보면 이렇게 보면 오믈렛 형태가 나오죠. 이 오믈렛 형태가 나오고 대칭이 돼야 돼요. 여기 작게, 가운데는 많이.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기다가 스페니쉬 속 재료를 넣어줍니다. 자, 많이 넣으면 터집니다. 그래서 1cm 정도씩만 넣어주세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앞쪽에다가 조금 많이 넣어주시면 되세요. 1cm 정도의 양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까지 많이 넣으면 또 지저분하게 튀어나와요. 그래서 요 정도만 넣으시면 돼요. 아래 위로 2cm, 옆으로 2cm 남겨놓고. 자, 그리고 젓가락은 정리하십시오. 석탑이 묻어있겠죠, 그죠? 속재료가 묻어있으니까. 자, 젓가락 정리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땡겨서 스페니쉬 속재료를 완전히 덮어버려요. 그래야지 안 미끌립니다. 안 튀어나오고요. 자, 완전히 덮으세요. 자, 한 번 더 땡기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싹 덮이도. 기름 아까 좀 부었더니 미끌려요. 기름이 많으면 안 돼요. 적어도 안 되고. 자, 완전히 덮어주세요. 자, 그래서 덜 익은 계란물 이렇게 덮어서 하면 조금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으세요. 튀어나오지 않고 이런 식으로 위로 올려주는 거죠. 쏙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덮이죠? 안에 들어갔죠? 그죠? 자, 땡겨서 조금 더 땡겨서 완전히 덮어주세요. 자, 그리고 튀어나오지 않도록 속재료는 안으로. 자, 불 약하게. 자, 양쪽에 접어주면서 형태 모양 만들어줘야 되고요. 자, 이 정도 됐을 때 한 번 더 접어서 올려서 말아주세요. 자, 이쪽에 양쪽에 형태 모양 잡으면서 만들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 부분도 대칭되도록 덜 익은 계란물 앞으로 나와서 응고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익혀주시고요. 자, 안으로 말려야 돼요. 터지지 않도록 속재료가 터지지 않도록. 네, 속재료가 안으로 말리죠.
테두리 이용해서 굴려서 자, 어느 정도 응고될 때까지는 너무 많이 굴려주셔도 안 돼요. 자, 덜 익은 계란물 이쪽으로 보내서 맞춰주세요. 약하게. 자, 형태 모양 굴려가면서 맞춰주세요. 자, 굴려서 맞춰주세요. 자, 전체적으로 굴려 다녀야 돼요. 그리고 타원형으로 넣으셔야 되고 마지막에 버터 코팅해 줍니다. 완성은 접시에 들어갑니다. 완성 그릇 깨끗하게 닦아놓으시고요. 국물에 감도기로 담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스페니쉬 오믈렛 되겠습니다. 자, 잘라보겠습니다. 자, 잘랐을 때 치즈 오믈렛과 마찬가지로요. 자, 가운데 덜 익은 계란물이랑 스페니쉬 속 재료가 보여야 됩니다. 네. 자, 요 정도. 익은 정도는 요 정도입니다.